씨가 우리 김향기 씨를 뭐라고 불렀나요? 냄새. 네. 김 냄새로. 정말 미안하고 우리 내일 아티스트 컴퍼니에서 공식 사과문 올리도록 할게요. 영광입니다, 김정 씨. 천만 영화까지 접수한 우리 김냄새. 아니 김향기야. 이승의 원기. 그녀의 꼬꼬마 시절을 공개합니다. 어머 어떡해, 너무 귀여워, 어떡해. 3살의 광고로 데뷔한 그녀의 첫 상대역은 정우성. 이건 김향기고 나는 4살이에요. 자, 하나 둘 셋 놀라기. 화난 표정 지금 화나게. 아 지금. 이렇게 귀여울 수 있나요? 오빠, 7살의 나이로 영화 마음이에 캐스팅되면서 배우로 성장한 그녀. 우리 향기향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예쁜 언니. 고마워. 차진 사투리까지 선보인 8살의 센 언니. 7살은 무겁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노. 안녕하세요, 저는 홍천초등학교 2학년 1반 김향기입니다. 이어 예능계까지 접수했는데요. 현아 언니는 김채령 아저씨를 어떻게 생각해요? 잠깐만요. 아니야, 됐어 향기야. 어머, 구력이네, 구력이야. 어머, 어떡해요. 엄마가 왜 안... 김향기의 눈물 연기는 아역 중 최고로 손꼽혔는데요. 이런 거 막 사주고 엄마 넣고 싫어 싫다고. 그냥 화해하고 다시 친구하면 안 돼? 난 뭐가 잘나서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건데. 꽃다운 미모의 20살이 된 김향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녀입니다. 무조리 씹어 먹어줄게. 아저씨. 원빈에게 아저씨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그녀 김새론. 당대 최고 스타로 불린 원빈과의 첫 만남은? 처음에 원빈 아저씨가 누군지 몰라서. 어머머머, 이렇게 원빈에게 굴욕을 안긴 꼬마는 예쁜 숙녀로 성장 중. 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안 예쁜 시간이 하나도 없을까? 잘 큰 아역의 교과서네요. 이제는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10살의 나이에 최연소로 칸에 진출한 김새론. 특유의 신비한 매력을 간직하며 독보적인 배우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옛날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우리 스타들.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